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여호수아 1장에서 2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없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정말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 떠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쟁은 매일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실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년 전 모세를 생각해 본다면 모세는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두렵고 떨리는 애굽과의 전쟁을 혼자 그것도 지팡이 하나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때 모세가 혼자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다면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모세가 써서 손에 들려준 창출례 민신 다섯 권의 책이 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지난 40년 동안 모세에게 훈련받은 용감한 60만 만나 세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에 힘입어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장에서 2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71일 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 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장에서 2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시딤과 여리고입니다. 등장인물은 여호수아,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라합 그리고 두 정탐꾼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요단 서편 정복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용기는 첫째,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바쁜 전쟁 중에도 끝내 모세우경을 그의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의 정도를 걸으며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제비뽑아 열두 지파에게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와 만나세대는 모세 없이 본격적으로 요단강 도하를 위한 준비에 돌입합니다. 여호수아는 만나세대에게 전쟁 양식을 준비시키고 3일 후 출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선봉대에 설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출애굽 세대들은 모세에게 늘 불평을 했었지만 훈련받은 만나세대는 이 중요한 시점에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줍니다. 출애굽 세대들이 가나안에 사로잡혀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자녀들이 모세에게 40년 동안 훈련받은 후 멋진 만나세대로 성장한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선봉대를 통해서도 용기를 주시며 가나안 정복전쟁에 이기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의 시작은 가나안 서편 땅의 가운데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먼저 정탐하고 공성전을 통해 그 성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던 여호수아는 그때를 교훈 삼아 여리고성 정탐에는 두 명의 정탐꾼만을 파견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봉착합니다. 40년 전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가나안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도와줍니다. 더 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정탐을 통해서가 아니라 라합을 통해 가나안 거민들의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라합의 정보에 의하면 가나안 거민들은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40년 전 출애굽 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사실과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 아모리 왕 시온과 옥까지 이기고 이제 요단 서편을 정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을 통해 여리고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취합한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 공성전 때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구해주기로 약속하고 무사히 귀환합니다. 그리고 귀환한 두 정탐꾼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정탐복구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두 사람의 정탐복구는 여호수아와 만나세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탐은 믿음 있는 사람 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먼저 사명을 위해 용기를 내고 함께하는 이들의 사기를 높이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이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